코골이 퇴치 전도사 우리 황청풍 사장님 아자아자 잘하세요. 네, 직업은 네 글쓰고요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제가 유명한 예 전직 교수님이시고 네, 유명한 분이라고 소개받았어요. 뭐 유명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코미디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 작가죠. 예, 그랬죠. 제가 네. 학생 때부터 작가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살짝 요새라고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거 처음 썼어요. 그게 지금부터 무려 45년 전이에요. 그러셨구나.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코미디 작가로 불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많이 쓴 건 유머 1번지. 지금 개그 콘서트 직전 프로그램.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뭐 유머 1번지 이런 거 저희가 잘 알죠. 예, 그 저희도 보고 자란 세대라.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혹시 본인이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었어요? 아, 이제 본인 코소리를 듣겠습니까? 못 듣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줘서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심하다는 걸 알고 아이고 무슨 저기 MT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어쨌거나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딴 데서 설령 혼자 잔다 그러더라도 옆에 누구 이렇게 방해되지 않을까. 아 심했던가 봐요. 한 번은 저 전우성 씨하고 낮에 낮 술을 가볍게 한 잔씩 하고 여름에 그 졸려가지고 잠깐 의자에서 자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하게 골았나 봐요. 이렇게 골다가 잠깐 깨보니까 그 방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사무실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아까 이렇게 나갔냐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을 쫙 찌푸리면서 아이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코를 보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 뭐 불편했죠. 그러면 그 코 고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 말고 그 어떤 뭐 주간 졸림증이나 뭐 다른 어떤 코골이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불편함은 아 심했었죠. 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졸려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간밤에 좀 편안한 숙면을 못 취했던 날이었겠죠. 특히 또 그런 날. 막 졸리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늦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갓길에서 세워놓고 자자. 이게 지각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심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심하셨으면 이 코골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많이 아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아마 진단도 받아보시고 뭐 그러셨을 거예요. 많은 노력했죠. 예전에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나이 들면은 이렇게 코를 많이 골고 술이라도 한 잔씩 들고 나면은 코를 심하게 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른들은 다 그렇게 코를 보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야단치지 못하듯이 내가 나중에 자라서 코를 골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은 나한테 막 그 코골에 대해서 많은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피곤하고 뭐 그래서 많은 노력했죠. 그 노력 중에는 편도선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일시적이더라고요. 편도선이 뭐 결국은 자라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자란다고는 그러는데 어렵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또 축농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축농증 수술을 받았죠. 아이고 두 번이나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걸 저 알았더라면은 그 수술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그 두 가지 거를 이겨냈었으면 싶더라고요. 아 그렇게 그 수술 자체가 막 전신마취 해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막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더라고요. 코골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코골이는 여전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효과가 있죠. 있는데 처음에는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촉각에는 있는데 완전하게 고쳐진다거나 오래 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예전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로도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이 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코골이는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하고 또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아 이제 저기 도대체 코를 안 골고 편안하게 내가 코 고는 건 내가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 모습도 못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 코 골거나 뭐 그러면 아주 그 옆에서 그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본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데 건강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귀머거리라면 괜찮은데 그러지는 않고 야 이거 집에서도 가족들이 뭐라 그러고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있다가 수면 연구 쪽에 밝은 우리 황청풍 대표를 만나가지고 청풍 명월 같은 시원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고객들도 오시면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팅을 하고 착용을 하시면 그날 저녁부터 무호흡은 없어지고 숙면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 느낌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고전에는 주간 졸림증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증상 같은 건 많이 완화가 되던가요? 예, 그랬죠.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과학적인 기구일 테니 그게 도움이 없으면은 그 비싼 걸 누가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요. 네, 이제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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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소사장님하고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만나셨잖아요. 네, 네, 네. 10년 넘으신 거죠? 그렇죠. 그 저기 뭐 다른 일도 잠깐 서로 은연도 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이 양반이 워낙 이 사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잘 웃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수장님이 이제 병원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다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코골이 수면무호흡에 관해서 알리기도 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 흡연보다 코골이가 더 심각하다 그 얘기를 맨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 과 이제 만나는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화이팅 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네. 아 코골이 퇴치 전도사 우리 황청푼 사장님 아자아자 잘하세요. 바이바드는 이렇게 깁니다. 하나 둘 끝. 궁금하세요? 껴보세요.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0222. 감사합니다.